자, 갑시다. 아래 버튼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 아 여기도 있네요. 리사 게임이고요. 분수가 넘치는 게임에 정체불명 육포 일단 좋습니다. 일단 줄거리가 자기 이 세상에 여자가 하나도 없었다가 여자 아이를 발견했어요. 딸처럼 키웠는데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딸처럼 키웠는데 지금 납치당해서 찾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를 먹입시다. 혼자서 싸워야 될것 같아요. 좋아, 적군들. 넌 여기서 남아서 입꼬를 지키겠다. 너희들은 그 여자가 이미 여길 지나갈지 모르니 이 주변을 탐색해라. 알겠습니다, 대장. 시간부에 출발합니다, 이장. 딱 지금 밑에 있는 아이템 뭔가 먹을 것 같군. 에이씨, 될것 같은데, 이거? 밑에 뭐 있는데? 내려와서 갑시다. 오씨, 뭐, 존나 무섭네, 저거? 저 뭐야? 갑시다. 오케이, 향수. 향수는 어디다 쓰는 거지? 어! 한 명의 동료를 부활시킨다. 아, 테리 할까? 솔직히 테리가 필요 없긴 해. 테리가 때려도 0밖에 안 달아서, 0만 달아서, 테리는 필요 없기도 해서 일단 냅둡시다. 야! 나랑 싸울 거지? 장난하냐, 빠빠라? 너 따위가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흥! 쓴맛 좀 봐라! 이 새끼가 공포의 쓴맛을? 야, 아니! 팔이 없잖아! 너 일단 뒤에다가 보면 된다. 간다! 자, 버스터 펀치! 우엥! 불탔잖아! 난 뒤졌다. 당신의 멍청함에 경험을 금치 못했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아니! 간다, 버스터 펀치! 자식 간다! 이번엔 말고 캐기! 야하하하하! 유포! 냠냠냠냠냠냠냠! 바로 이거야! 역시 한우지! 멍청한 경험을 못 간다 버스터 푸쉬! 떠나! 와당! 와당! 와당창창! 이 새끼가 와당창 시그랑창! 양창 평창! 젠장! 그 꼬마가 이미 죽었으면 좋겠군. 지옥에서 만날 수 있기 말이야. 두고 봐라. 테리 살려야 되네. 전리품들 유포 챙깁시다. 흠, 젖밥 쉐끼. 헐, 왜 이렇게 잔인해 이거. 위도 가야 되는데. 위는 어떻게 가는 거지? 닌텐도 위? 왼쪽 가볼까요? 뭐야, 서 있잖아. 자, 일단 먹읍시다. 국내산 유포! 더 전드네요! 무려 1000개입니다. 천을 올리네요, 천을. 자, 쟤도 한번 가볼까요? 물론 싸우면 덜 싸울수록 좋을 텐데, 레벨업도 해야 되니까. 이봐! 내 말이 들린다면, 그 얘기만은 꼭 털어놓고 싶었다. 시발. 죽었다. 뒤졌다. 저장 있네요. 좋습니다. 저장해주고. 다 죽었네. 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금? 난 얘네들이 한통속인 줄 알아, 한통속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얘네도 막 당하고 그러네. 죄송합니다. 뭐지? 배신당해. 난 여자가? 설마. 여자 얻으려고 다 싸운 거 아니야? 얘들 죽었네? 날 그대로 맷! 진짜 여자 얻으려고 막. 나 이거 헬멧이 없네? 시든꽃. 누군가를 기리는 꽃이다. 뭐 없는데? 죽었다. 헐! 뭐야.
심한 데미지를 입었다. 어 뭐야 어떻게 거시기가 바짝바짝 거려하냐. 시간은 순료간 스승이지. 제재를 전부 죽여버리는 건 애석하지만 말이야. 아 얘가 왕인갑다. 어째 니가 왕이구나. 아니 사슴을 코즈부 새끼 반갑다 심새끼야. 다시 만날 인연이 있었던 모양이군. 우리가 꼬맹이였던 시절 기억하냐? 나는 생각나. 아주 즐거웠지. 그때 생각만 해도 내 심장이 즐거움에 요동을 치지. 탈수기 속에 니 대가리를 쳐놨을 때라든가 말이야. 보통 같으면 너 죽이고 가진 걸 몽땅 털어버렸을 거야. 하지만 난 너를 좋아하니까 브레드 재미 좀 보자고 니게 선택권을 주지. 너란 옷 입은 내 친구 목숨 좀 내놓을래? 아니면 갖고 있는 모든 걸 내놓을래? 자 선택해. 우리한테 뭐 줄 거지? 시촌제의 별풍. 테리를 줄 수 없어. 당신의 모든 소지품을 줘. 재미없군. 좋아 얘들아 후딱 벗겨라. 여자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내 고관이 재미 좀 볼 생각에 근질근질하다고. 자 이제 레츠 두잇. 모든 소지품을 빼앗겼다. 어? 뭐야? 이 씨발 새끼야. 이놈아. 어. 네. 아이고 머리야. 헤헤헤. 우와, 너 배꼽이 너 꼬리 많이 아니잖아. 괜찮아 친 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이 씹새끼야. 우린 트럭에 치였었어. 얘 친구들 몇 놈 있었는데 이제는 괜찮을 거야. 제기 처음엔 다니가 나가다만 이번엔 이거냐? 넌 흉조야 흉조. 난 BJ 로이 아닙니다. 그래 맞는 말 같아. 뭐 어때? 괜찮아 형씨. 나 그거 신경 안 써. 난 당신이랑 같이 다니는 게 좋거든. 테리 힌츠가 1인이다! 또! 시발 잠깐만 얘 죽어있는 상태잖아! 이발 좀 먹일걸. 뭐지? 미끄러진 거야? 나 방금 미끄러진 거야? 괜찮아 로드 안 해도 돼. 이건 아이도 쉬움이라고. 자 올라가 보자. 닥쳐 안 버려 이 싸무세요 이제. 예? 안 가시네 여기? 아직 내가 어? 도와줘. 이 근방에 폭풍이 밀려고 있는 것 같구만. 피곤해 보이는데 배고픈 감? 빈백이 있으면 내가 수프를 좀 담아줄 수도 있네. 휴식이 필요하면 내 텐트를 써도 좋다네. 오 좋아. 빈병 있어. 오케이. 예? 아, 다 뺏겼죠? 쉬바. 좀 빌리겠네. 쉰다. 쉬었다. 좋았어. 바로 이거야. 야. 걔 헛짓거리 안 해도 돼. 역시 이거야. 이런 알만 둘 게임의 그 여가는 만능입니다. 만능. 최고 짱짱이에요. 역시 감사연 포켓몬 센터님 갑시다. 레터는 어디 있는 거야? 어 뭐야? 아이고 맙소사. 뭐야? 세상은 아직 구원받을 수 있다. 그녀를 찾아라. 알려졌다. 그녀를 찾아라. 상태 효과. 씨발. 야. 멋지면 뭐야? 삶이 족같아짐. 기름 먹음 불이 잘 붙음. 조이 모든 게 한결 나아짐.
이큼단 이것저것 모두 아프게 됨. 겁먹음. 아, 이거 언제, 이걸 언제 해. 분노하고 빡침이 좀 어려워. 강해지지만 느리고 멍청해지. 뭔지 모르겠네요. 아, 세상 안 돼. 이거 세상 알려주면 안 되는데. 아! 어, 깜짝아, 씨바. 아, 깜짝아. 넌 이젠 뒤졌다. 어, 씨바. 넌 일단 뒤졌다고. 아, 깜짝 놀랐네. 역수를 퍼보다 상대방 흥분시킨다. 오, 좋아요. 언어적인 광타. 라라라, 씨바라마. 효과가 없네요. 자, 버스터 펀치. 다시 갑시다. 야, 너 정말 못생겼어. 시발. 도미안데 테리. 내 대장이 뒤틀렸다. 내가 힌트의 제왕이다. 좋았어. 레벨업 했네요. 전리품 사맥. 에라이. 이게 뭐지? 다 다른 데네요. 근데 이거 오른쪽만 구멍이 큰 거 보니까 뭔가 보스 나오는 거 같은데? 중간 보스급, 그죠? 살짝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으이. 완벽하네요. 숨겨진 보따리 10메가진. 예! 저거 뭐지? 솔직히 저기 위에 뭔가 있는 거 같기도 해, 그죠? 근데 내가 점프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저기는 못 가네요. 저 위에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른쪽에 뭐 길 있는 거 아니야? 오! 아니고요, 그런 거. 뭐야? 아, 우리 버디. 일단 째려 한번 조져야 되겠네요. 이 거지 같은 친구, 넌 일단 뒤졌다. 어, 양아치! 5인용 양아치! 부드러워. 하, 채시. 부드러워, 채시. 너도 느껴보고 싶다. 부드러운 채시의 흰 속살. 흰 속살. 뭐야, 흰 속. 살. 빈병. 아, 공병이나 주워야지, 씨발, 인생. 하, 인생. 인생 스리랑카. 빠네? 술집. 술집에는 가끔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 오! 분홍색 포스터를 보면 파티 구성 관리할 수 있다. 술집은 멋진 곳이야. 이런 게임은 술집은 그러니까 모든 게임의 술집은 공통된 점이 있는데 무조건 플레이어에게 도움이 됩니다. 거짓말이에요. 이 게임만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우!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아, 안녕? 요! 체키! 요! 요! 주마땡! 요! 나에게 맥 좀 주겠나? 그럼 너와 함께 여행해 주지, 형제! 레이지 아이언헤드. 파괴적인 박치기 기술로 유명한 힘이 넘치는 전 플레슬링 선수이다, 레이지. 항상 자신의 안전마다 싸움을 우선시한다. 레이지는 높은 공격 속도와 공격력을 가졌지만 방어력이 약하다. 70맥? 맥이 부족하잖아. 맥 빠지게. 난 섬유 접지 같은 거에 관심이 없어. 난 다만 독과술과 좋은 추억만을 찾고 있지. 어쨌든 이 세상에 남은 건 그런 것뿐이니까. 오, 뭔가 멋있어. 이렇게 인맥을 쌓으면서 이 히든 캐릭터를 막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한대 사줄 돈이 없다. 전투 중 취한 상태가 되면 힘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명중률이 줄어들어요. 산다. 감자주. 13회밖에 없네. 이따 오겠습니다. 다 뺏겨서 돈이 없어. 야, 다른 굴도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빨간색 만지면 터지는 거 아니야? 자, 일단 다 들어가 봅시다. 아이템 내놔! 뭐 없네요. 어, 뭐야! 아빠잖아. 네가 처리해. 뭐야?
아빠가 어우 뭐야 깜짝아 씨발 뭐지? 어이 밑에 뭐 있네요? 어? 가죽 판초 아이템이겠죠? 어 더 좋은 거야 방어력 높여주고 좋아 나머지를 이 테리한테 주자고요 네 아니고요 여기가 아마 이 밑에 같아요 그죠? 돈이 좀 필요한데 돈 필요해서 일단 파티원이 많으면 공격력이 그만큼 되게 늘어나는 거예요 파티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 뭐지 샵? 뭐야 뭐하는데야 뭐지 여기 뭐하는데 저기 어? 이방오기 친구 내가 맥을 잔뜩 가지고 있는데 부탁만 들어준다면 자네에게 넘겨주겠으네 나에게 끝내주는 술 한 병만 주게나 내가 이걸로 버티고 있는데 이제 내 술은 모두 받아나버렸어 어 좋아요 감자주 자 감자주를 하나 사서 주면 되겠죠? 사람들은 이 여자애가 무슨 신이 내린 물건이라도 되느냐 생각하더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꼬마녀는 우리 모두를 갈갈이 찌질러 놓을 거야 일단 술 배달 합시다 감자주 저 샵에서도 팔 것 같은데 그죠? 저 샵에 한번 갑시다 샵 아 개 같네 가는 길이 이거 두당 탕탕탕 차 이거 왜 나오는 거야 이거 개빡치네 씨발 할 거 없나? 오 빈병 일맥 빈병은 얼마야? 하... 여기 안 파네 아 개 커 헛짓거리인데 이거는 신경 쓰지 마 좀 족같은 새끼일 뿐이니까 알았다 자 일단 병에다 술집 하.. 아 벽에다가 술집 하는.. 아 수프는 이따가 하고 술을 좀 사갑시다 술 아 이 게임 왜 플레이 타임이 긴지 알겠어요 저는 이런게 많구나 뭐야 어, 야 어디로 가는거지 이거? 설마 그냥 오른쪽 왼쪽이었나? 아, 씨, 길이 좀 어렵네요. 오케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감자주 하나만 줌세. 좋아요. 10맥밖에 없네요. 가자. 게임은 일단 뭐 흥미롭습니다. 흥미로운데, 여러분들이 이거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보는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아 뭐 이거 까먹었다가 뭔 탑이랑 비교합니까 헛짓거리 하고 있네 아 이거 왼쪽이죠? 아 욕하다가 아이 그만 여기 도대체 뭐하는 곳이야 저기? 자 여기 풍성한 쪽수 얼마 줄까? 50! 허! 10배를 주네? 자 일단 고용하러 갑시다 10배를 주네? 이런 거면 맨날 하겠는데 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그럼 60원 야 근데 술 사주자 음란에게 아니 온란에게 술을 사줬다 훌륭해 그래서 당신 사연은 뭐야 대머리씨 난 누굴 좀 찾고 있대 요즘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랑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것 같군 특별히 찾는 사람이? 난 그만 가봐야겠어 잠깐! 나도 당신 일에 참견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당신 혼자 일을 다 해낼 수 있다 생각한다면 애로 사항이 있을 거라고 곧 큰 싸움이 벌어질 거야 당신도 동료가 필요할 거란 말이지 거기다 난 당신에게 한 잔 빚지기도 했잖아? 멋있어
전반적으로 과묵한 남자. 그의 활성시는 그의 술 실력만큼이나 뛰어나다. 그거 괜찮고 바로 이거야. 야 멋있는데? 오케이. 그럼 이 병신새끼도 데려오자. 병신아 일로와. 뭐야 이거 얼마지? 아 30원 부족하네. 이렇게 몸값이 비싸. 아, 얘 왜 이렇게 비싸 이 쓰레기. 안녕히 계세요. 얘는 못싸. 너무 비싸. 노가다를 해서 이 친구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비싸 뭐 어떡합니까. 꺼져. 알았다. 자 수프 담아갑시다. 좋아요. 두 병 가져갑시다. 세이브합시다. 팀 파밍해서 돈 보세요. 박쳐. 이 뭔가 세 보이는 인성은 뭐지? 너랑 한번 싸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이 길로 쭉 내려가면 파라딘 빌딩이 하나 있다. 나와 내 친구들은 거기서 가드놀이를 하고 있지. 난 잠깐 바람을 쐬러 나왔는데 너도 와서 우리랑 같이 하자고. 어 이제 도박하는 거 아니야 도박? 그래. 어? 어? 아 이상하게 꿈을 꿨네. 이 길로 쭉 내려가는 게 여기가 아니야. 미안하다. 넌 이 장롱이잖아. 저 장롱 뒤에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갈 수 없을 것 같아. 아하 안녕. 오호 살 수 있어요. 데미지가 올라가는데 아 30원이면 30원이나 해서 안됩니다. 너무 비싸요. 아저씨 너무 비싸. 안돼. 돈을 좀 얻어서 동료를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네요. YWED. 일단 저 아이템도 먹어봅시다. 뭐야 담배를 발견했다. 담배는 어디 쓰는 거죠? 부드러운 맛 해독 장욕을 합니다. 이 광고는 마술로 담배 회사에서 보내드립니다. 뭔 소리야. 가볼까? 어? 내 심장 속에서 조이를 가지고 있지. 내 심장 속에 난 조이를 가지고 있지. 내 심장 안에 오늘 조이 내 심장 속에 조이. 넌 어떻니? 오 너구나. 네 심장은 행복해 보이지가 않네. 기쁘게 해주라구. 조이를 얻었다. 몸 관리 잘하라구. 조만간에 또 보자구. 어? 조이를 얻었다. 어? 또 주세요! 하나 더 줘보세요! 에이씨. 어, 나 족대운 줄 알았어, 이거. 나 진짜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좋아요. 어, 뭐야? 도장! 도장을 깨야 되나? 환영하네. 빌무와 마드 강철 호랑이 수련장에 온 것을. 내 강철 호랑이 기술을 배우고 싶은가? 절대 쉽지는 않을 것을. 물론이다. 먼저 테스트부터 하지. 저기 저 절벽 보이나? 저기서 떨어져 보게. 자 내가 충분히 가치를 증명했다고 내가 느낄 때까지 말이야. 가치를 충분히 보였다고 생각이 되면 나한테 얘기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아직은 부족하네.
아 씨발 피 있는 건 수상한데? 야! 됐습니다. 원래 매달 한 해 받는 게 낫죠. 야! 괜찮습니다. 세 번째 낙하나!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됐습니다. 씨발. 열 번 채우겠다. 일곱 번째 낙하! 여덟 번째 남짝 따잇! 아홉 번째 낙하! 따잇 따잇! 마지막 열 번째 낙하! 따잇! 자 이제 저에게 호랑이 스킬 알려주세요. 씨발! 저에게 호랑이 스킬을... 아니야. 대단한 스킬이 있게 분명해. 호랑이 스킬을 배울 거야. 이 정도쯤은 남은 것도 아니라고! 그래 일부러 나에게 호랑이 스킬을 쓸 때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니까 내 마음가짐을 배우고 있는 거야! 그래 오! 이거 같아 예? 아 지금 우리 테리가 아빠 야! 테리가 죽을 것 같은데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까? 테리가 죽어가는데 따! 아야야야 좋아? 나 나이트 나! 되지 않았습니까? 잘했네. 오, 자네의 힘을 증명해 보였어. 가라네 두루마리! 잊지 말고 일도록 하라고. 감사합니다, 스승님. 무한마드 건법 두루마리. 영어 그대로 쓰여져 있다. 그닥 믿음직스럽지 않다. 방어력을 증가시킨다. 아. 뭐 스킬 아니야? 이 씨발 아니 뭐 스킬 같은 게 아니라고? 개빡치네 야 길 어디야 이러면? 그러면 거기 맨 처음으로 가야 되나 거의? 거의 맨 처음으로 가야 되나 그죠? 다른 동굴? 글로운가? 한번 가야겠네요. 갑시다. 일단 체력도 회복해야 됩니다. 체력이 많이 많이 부족합니다. 오, 개새끼. 원인척이로 엔조이 했지. 너도 마찬가지로 말이고. 네? 마찬가지고 말이고. 조이로 엔조이 했다고? 하, 조이로 엔조이 했더라. 난 조이스틱으로 엔조이를 조이했지. 좋아요. 일단 저기 안에서 아 여기 들어가서 잘 수 있는 곳이 없네. 일단 맨 처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도대체 뭘까? 아저씨한테 왜 가라는 거지? 파티 타임! 오 공병이다. 뭐야? 공병 다 얻고 싶다, 공병. 안녕하세요. 반갑네, 늑다리 친구. 나의 환상적인 장품을 구매해보겠나? 시간 낭비를 안 될 것세. 뭐야, 아. 뭐지? 왠지. 그래, 왠지 안 될, 나쁠 것 같아. 안돼 내 금같은 돈을 줄 수가 없다 그 내 딱 말하는 거 보니까 뭔가 사기꾼 같았어 아. 너무 사기꾼처럼 생기고 갑시다 다시 세이브 안 합니다 헐 이 뭐야 미친 새끼 사람이세요? 어! 뭐야 이렇게 무서워 이게 무서워. 야, 냥. 헉. 뭐야? 뭐야?
안 먹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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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허. 아 뭐야 왜 이렇게 세? 보스 일리 이거 존나 세네 씨바. 아 씨바 존나 세네. 아 씨바 존나 세네. 존나 세. 안녕하세요. 아 얘 70맥 위에 얘 있으면 잡았을 텐데 그죠? 얘 입었으면 잡았을 텐데 아. 근데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내가 지금 그게 없어요. 저 일단 무시하고 와야 돼. 무시하고 와야 되는데 일단 피를 채워야 되는데 일단 죽어서 피 채우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뭐야 여기가 아 길 참 병신 같네 이거. 자 일단 빈병 하나 있으니까 수프 하나 채러 갑시다. 수프 완벽합니다. 텐트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려야 하는지 알겠어요. 이게 원래 스토리대로 쭉쭉쭉 이어지는 게 아니고 방황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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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 찾고 방황하다가 방황하다가 스토리 찾는 거라서 진짜 되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알겠네요 일단은. 오늘 끝까지 안 합니다. 절대 못해요 이거 오래 걸려서. 안녕히 계세요. 계속 그렇게 강하게 사세요 시발놈아. 아시겠죠? 자 일단 갑시다. 이 게임 궁극적인 목표는 처음부터 안 본 분들은 모를 거예요. 일단 이 게임 궁극적인 목표는 어 뭐야 여기 어디요? 얘 뭐 하는 데지? 뭐지? 그거야 그거 딸! 딸 찾아야 딸, 딸 같은 친구. 오 뭐야 바람은 바람이고 술은 술이다. 네. 야 반갑네. 내름은 내른일세. 이 시대 최고의 역사가로 알려져 있지. 나는 원래 일세에 관해서 그리고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방대한 왕의 지식도 아 방대한 양의 지식도 모았다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들어볼텐가? 좋아 재밌겠어. 자네는 좀 더 열정적이면 좋겠구만. 뭐 저 어쨌든 얘기해 주겠네. 어디 보자. 그래 그럼 모든 건 내가 대삼광이라는 부르는 사건부터 방구 좀 켤게요. 잠시만요. 좋습니다. 이 캐릭터에 대한 정보는 안 해도 돼요. 아니면 좀 스포냅니다. 난 사별은 내 마누라랑 같이 앉아 있었어. 달달한 레몬트로 골짜기면서 말이야. 신이 그녀의 영혼을 보살펴 주길. 내 기억에 그건 하늘나라로 간 마누라가 직접 만든 거였어. 신이 그녀의 영혼을 보살펴 주길. 어쩌라는 거야? 잠깐 어쩌면 가게에서 병치를 사온 거였을지도 모르겠군. 그 있잖아 플라스틱 병 같은 거. 아니 잠깐 있어보게. 그 이상하지 않나? 레몬티를 병째로 사서 내용물에 잔에다 옮겨놓는 건 난 거 말이야. 왜 그냥 병째로 마시면 안 되지? 혹시 마누라는 잔 안에 얼음을 넣어서 마시려고 했던 걸까? 근데 갑자기 엄청난 미안함이 느껴진 거야. 뭔가 잘못했던 걸까? 내가 오래 살았지만 그런 기분은 생전 처음 느껴봤어. 그게 뭔지 짐작하겠나? 그래! 내 흔들어져야 돼. 그 망을 나무 딱지가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밑을 살펴보니까 글쎄 의자 밑에 자그마한 돌이 박혀있는 거 아니겠나. 내 의자 밑에 돌이 박혀있었다고! 엄청난 일이지. 난 그대로 들어가서 자기로 했다니. 허라 아침에 감당하기엔 너무 강한 자극이었거든. 잠옷으로 갈아입고 이를 닫고 기도문을 외웠지. 그래서 침대로 기어 들어가려는데 내 마누라가 화장실에서 머리를 빗고 있는 게 보였다네. 신이 그녀의 영혼을 보살펴주길. 그런데 거실 너머로 그걸 보고 있자니 격한 감정이 솟구치지 뭔가. 왜 난 끊어주는 여자랑 결혼하지 못했지? 내 잘못인가? 은행 잔고 때문인가? 난 키도 크고 운동도 일주일에 40분이나 하는데 그거로 부족하단 말이야? 그때 내 이웃이었던 뭐야 뭘 르미야 틈이야? 틈 포크나이트 그 새끼 종나짜리 몽땅했단 말이세. 근데 그놈 마누라 말이야 카네 포크나이트 플레이트 버거. 그래 특별한 분야의 불의 여자란 말이야. 그 여자는 내 마누라보다 더 예뻤어. 그녀를 부드러운 6점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는 딱딱한 4점 정도가 되겠지. 뭐가 문제일까? 난 여자들이 키 큰 남자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왜 카렌이 나에게 오지 않는 거지? 하여튼 내 말은 내 말 같은
아내는 나를 따라 저 침대로 기어 들어왔지. 저승에서는 편안하게 마누라는 책을 읽으려고 침대 옆에 스탠드를 켜놨더군. 매번 읽던 연애 소설 중 하나였지. 지겹게도 나랑 사는 걸로 만족스럽지 못하는 듯이 말이야. 내가 옆집 남자 새끼뿐만 아니라 게임 끄고 싶습니다. 전 이 게임을 지금 왜 하고 어? 자네 걸음걸이를 보아하니 아직도 안 하기 싫은 모양인데 만약 다른 이야기도 꼭 듣고 싶다면 들려주지. 어느 뜨거운 여름밤이었네. 1월 7월 정도 됐었지. 7월이 맞나? 이 동네 식료품점에는 7월이면 끝내주는 달걀을 판다네.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닭들이 열받으면 더 일을 잘하게 되나? 어쩌면 봉축처럼? 나도 잘 모르겠어. 좌우지간 요즘은 그게 아니니까 말이야. 요즘만 말해. 요즘 여름 달걀은 기가 막힌다는 거야. 어쨌든 나랑 내 아내 친히 그녀의 영혼을 보살펴주기. 우리 둘은 그날 밤 바비큐 파티에 갔었다네. 데일프 스푸너 집에서 열린 파티였지. 뭐 정확히는 그 집 뒷마당이었지만 코니프 스푸너가 집안 사람들을 드리는 걸 싫어했거든. 내 생각엔 그녀는 좀 깐깐한 연인 같았었어. 그래서 내 바닥에 얘 뭐야? 얘 뭔데? 아 새끼 뭔데 얘 지금 뭔데? 야 이게 뭐하는 새끼인데 이거 뭔데? 야 이씨 어 잠깐만 여기서 죽으면 끝나. 여기서 죽은다면 나는 이 개같은 걸 다시 처음부터 해야돼. 큰거 한방 자 큰거 한방 좋아 미스터스 다행이야. 이건 씨부리고 큰거 한방 때리고 자 TP가 뭐지? 자 오른박집 좋아 좋아 됐다 오른박집 좋아 큰거 한방 해주고 만화같은거 오케이 큰거 한방 이거 뭔 데미지야 언어적인 파괴 한방! 미스터군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다 떡 좀 쳐보자고 한 짓이었어 아직 어리다고 베이비야 정보 죽여졌네요 사역 지점 확보 내 책에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이야기거리군 술 좀 있어? 구매 아 이거 살려야 되는데 얘를 브레드를 살려야 돼요 브레드를 또 업해야 되고 자 동료들이 있으니까 좀 나을 것 나은 것 같네요 지금 텐트 가야지 당연히 병신아 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저장부터 자 텐트다 아우
오케이! 이거야 이거! 바로 이거야. 이런 게임의 공통점은, 아 이런 게임 할 때 무조건 쉬고 나서 바로 저장을 해줘야 돼. 그래야 주인공들이 되게 꽤 편히 쉴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 자 이제 왼쪽 갔으니까 이제 여기나 여기를 가야겠죠. 이제 가운데 가봅시다. 가운데는 그래도 뭐 꽤 보잘것 없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녹화 끊고 갈게요. 추천과 즐겨주기 부탁드립니다.